예, 들어가겠습니다. It also created an open-ended conversation among. 오늘은 어몽에 대해서, 어몽을 얘기할 거예요. 어몽. 어몽은 뭡니까? 어몽은 뭐냐? 여기서 일단 어몽 앞에 있는 conversation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conversation은 뒤엔. 파생명사 뒤에는 대화하다. 누가 SS 누가 어몽 주어 신호는 어몽 it's 어몽이 주어니까 it's engineers it는 지금 여기서 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it가 가리키는 건 나와 있지 않은데 엔지니어라는 건 알고 있죠. 엔지니어들이 대화를 했어요. 엔지니어들이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엔지니어들이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엔지니어들이 대화했다. 어떤 대화입니까? Open ended conversation. 즉흥적인 대화죠. 즉흥적인 대화.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된 대화는 close ended conversation이 되겠죠. Open ended는 즉흥적인 대화. 뭔가 사전에 계획 없이 사전에 계획 없이 하는 대화. 그리고 open-ended question. open-ended question은요, 객관식 질문이에요.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는 게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는 건 open-ended question이 아니죠. 여기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you have to ask open-ended questions. If you don't want people to answer simply yes or no. 그러니까 open-ended, 그러니까 closed-ended question, closed-ended question, closed-ended question은 그러니까 open-ended question의 반대는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게끔 하는 거. 너 예를 들어서 너 거기 갔어 안 갔어? 갔어. 끝. 너내 과자 예, 그런 거예요. 주관식하고 객관식 예, 그런 겁니다. 예, 주관식과 객관식 그런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게.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주관식, 그러니까 퀘스천으로 따졌을 땐 주관식이냐, 객관식이냐 이런 거고요. conversation이나 discussion은 주제를 정하거나 어떤 계획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하는 즉흥적인 대화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즉흥적으로 대화했다. 즉흥적으로 대화했다. 즉흥적으로 대화했다. 그런데 in which salespeople and designers often included 여기에 누가 가세했습니까?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salespeople는 이렇게 영업 직원과 디자이너도 종종 뭐냐? 포함되었다. 가세했다는 얘기죠. 종종 참여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종종 참여했다. 여기에 영업 직원과 디자이너도 종종 참여했다. 엔지니어들이 즉흥적으로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에 영업 직원과 디자이너도 종종 참여했다. 끝. 예, 아우, 깔끔하다. 아, 이렇게 깔끔한데 이걸 모르면, 어몽을 모르면 헤맬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요. 아, 이거 했구나. Yeah, when the purpose of a school is merely book knowledge, the cleavage between school and life need not matter so much. 여기 보시면은요, 일단은, cleavage는 이제 분열, 이제 괴리, 분리되다, 분리라고 써있구나. 분리되다, 괴리되다. 그러니까 간극이 벌어지는 거죠. 간극이 벌어지는 거죠. 뭐가? 아, 좀 키울게요. 뭐가? 뭐가?
SS. 이게 DN이고요. 분리결이 되다. 누가? 뭐가? School and life. 학교와 삶. 인생. 학교와 인생이 괴리된다. 학교와 인생이 분리된다. 학교와 인생이 분리돼.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인생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대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대로 인생을 살면 이게 분리된다라고 얘기 안 하죠. 이게 통합되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것 따로, 인생에서 사는 것 따로, 배운 대로 안 살아. 배운 대로 안 살아. 야, 너돈 먹지 마라. 너돈 먹지 마라고 배웠는데, 나와서, 밖에 나와서는 돈을 먹어. 이렇게 배운 대로 안 사는 거죠. 배운 대로 안 사는 거죠. 이것이 꼭 need not matter so much. matter는 중요하다야, 중요하다. 그렇게 so much 많이 중요하지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니든 아시니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학교하고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인생이 다르다 하더라도 분리된다, 괴리된다, 자괴감을 느낀다, 괴리된다 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matter. Need not matter.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뭐가 앞에 조건이 있죠. 조건이. 앞에 조건 뭐냐. When the purpose of a school. 학교의 목적이. 학교에서의 목적이. Merely book knowledge. Merely book knowledge. 여기서요. 여기서 book knowledge를 볼게요. Book knowledge. Book knowledge. Book knowledge는 요 북이요. 북이 뭡니까? 북이 OS죠? 이게 DN이고. 파생명사, 이게 알다잖아요, 알다. 그러니까 책을 알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시죠? 책을 알다. 그러니까 책을 아는 것만이 학교의 목적. 학교의 목적이 책만 알면 돼.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교과서만 알면 돼. 그 지식만 알면 돼. 책만 배우는 게 학교의 목적이라면, 예. 책만 배우는 게 학교의 목적이라면 굳이 학교하고 인생하고 분리가 돼도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제가 말이 이렇게 조리 있게 못해요. 예. 그게 제 단점입니다. 제가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번역을 하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 말을 안 하고, 번역만 하니까 말주변이 없어지고요, 말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되게 답답하죠. 제가 이제 녹화한 거 보면 되게 답답해요. 제가 진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날고기고 했는데, 번역에 이제 손을, 이제, 이게 봐, 이게 봐. 지금도 말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번역에 발을 들인 후에는 말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지고, 말의 논리가 없어지고, 말에 쓰는 어휘가 완전히 그냥 개차반이 됐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제 발표 수업하면 교수님이 기립박수 치고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제가 발음 하나 또 기가 막히잖아요. 아, 그때 참 잘했는데, 번역이 맨손에. 예, 넘어가겠습니다. Though there was not much liking between us, nor even much intimacy, we were so nearly of a humor that we could associate with ease.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죠. 예, 성문에 나온 건데. 일단 DN 보겠습니다. 혜즈님, DN. 뭔가요? 혜즈님, DN.
예, 라이킹. 어우, 나 인티머스에다가 빨간색 쳤는데 라이킹을 어떻게 맞추셨네? 내 함정을 파놨는데 안 넘어 함정이 안 빠지셨네? 라이킹이죠, 라이킹. 라이킹과 인티머시. 라이킹과 인티머시죠. 그러니까 라이킹은 뭐 좋아하는, 좋아하다예요. 좋아하다, 친하다, 좋아하다, 친하다잖아요. 누가, 누구, 누구, SS, SS는 뭡니까? Between이죠, between. 주어 시그널, 주어 신호, 누가, 우리가, 우리는, 우리는. 정리하자면요, 우리는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는요, 좋아하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이 친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서로를 많이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친하지도 않아요. Nor, not A nor B. Not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Not A nor B. Not A nor B. 아우, 대문자로 쓰니까는 눈에 잘안 들어오죠? 대문자로 쓰니까 눈에 잘안 들어와요. 야,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Not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근데 여기 do가 있으니까, do가 있으니까, 임에도 불구하고, 임에도, 불구하고는 안 씁니다. 뭐뭐 임에도만 쓰는 거예요. 불구하고는 쓰지 않습니다. 불구하고는 쓰지 않아요. 임에도에서 끝냅니다. 임에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임에도에서 끝납니다. 불구하고 안 씁니다. 야, 우리는 서로 많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친하지도 않은데도, 어때요? 아는데도, 아이고. We are so 됐구먼. So 됐구먼. So가 원인이고요, that 이하가 결과라 그랬어. 인과관계라 그랬죠, 이거. So가 원인이고, so가 원인이고 대시 결과니까요. We were so nearly over humor. Of 어는 여기서 어가 나왔는데 어는 the same. 어는 the same이니까 같다는 뜻이에요. 같다. 거의 같다. 뭐가? 기질. 우리는 기질이 거의 같다. 휴머는 기질이에요. 휴머. 여기서 휴머는 뭐다? 휴머는 기질이다. 휴머는 기질. 우리는 기질이 거의 같아. 이게 원인. 원인은 뭐다? 기질이 거의 같다는 거. 기질이 거의 같아서 그 결과, we could associate. 우리는 어울릴 수 있었다. 어울릴 수 있었다. With ease, easily. With ease는 easily. 쉽게. 쉽게 어울릴 수 있었다. 쉽게 어울릴 수 있었다. 어렵지 않게 어울릴 수 있었다. 다시요. 우리는 서로 좋아하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친하지도 않은데요. 기질이 거의 같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수월하게 어울릴 수 있었다. 이해가시죠? 이거 너무 어렵게 써놨다, 근데. 문어체적으로 써놨죠, 문어체. 문학에서 볼수 있는 그런 문체죠. The silence fell suddenly between us. Which I somehow expected to be unbroken. 일단은 여기서 silence가 눈에 띄어야 됩니다. 뒤엔
D에는 silence. 침묵하다. 입을 다물다. 침묵하는 건 이제 입을 다문 거죠. 침묵하는 거 누가 between us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침묵한 거야. 갑자기 침묵했다. 우리는 갑자기 침묵해서 돌연 침묵했다. 돌연 입을 다물었다 이해가시죠? Which I somehow 그런데 somehow 뭔진 몰라도 왠지 모르게 expected to be unbroken 왠지 모르게 깨지진 않을 것 같았다. 깨지진 않을 것 unbroken은 깨지지 않는 거니까 침묵이 안 깨진다는 얘기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 야, 이 계속 입을 다물었는데, 왠지는 모르겠지만 쉽사리 소리를 낼수 있을 것 같진 않다. 쉽사리 소리를 내진 않을 것 같았다. 쉽게 소리를 내진 않을 것 같았다. Unbroken이니까. 깨진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브로큰이 깨는 거니까. 예. 입을 다물었다. 왠지 침묵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Any wars between groups in the hunting stage of human life would have been both rare and mild. 여기서 일단은 뭘 찾아야 됩니까? DN 찾는 거 이제 보이시죠? War 어떻게 싸우다 누구 between 누구 between 주어 시그널이 between 집단이 서로 싸우는 거죠? 집단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집단이 서로 싸우는 거. Any wars between groups. 집단이 서로 싸운다. In the hunting stage of. Hunting stage는 뭡니까? Hunting stage. Hunting stage, hunting 포차인가요? 아니죠. Hunting stage는 수렵 단계죠. 수렵 단계. 인류의 수렵 단계. 인류의 수렵 단계. Human life는 인류. Human life는 인류니까. 수렵 단계에서 집단이 서로 싸워. 집단이 서로 싸우는 거는 both the rare and mild. both the rare and mild.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반대죠. 과거의 사실에 대한 반대니까 싸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would have been 이렇게 쓴 거예요. 싸울 일이 있었으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안 썼을 건데 싸울 일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야, 그럴 일이 있지는 않겠는데 혹시라도 있더라도 뭐예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both rare 드문 일이고, 싸운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과격하게 싸우진 않는다. 마일드니까. 마일드는, 날씨로 따지면 뭐예요? 마일드가 날씨로 따지면 포근하다는 뜻이잖아. 포근하다. 날씨가 마일드하면 포근하다는 뜻이. 그러니까 싸움이 격렬하진 않다.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진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집단이 서로 싸운다 손치더라도 집단이 수렵 단계에 있는 집단은 서로 싸우더라도 거의 싸우지 않고
집단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싸우더라도 거의 싸우지 않고 설령 싸운다 손치더라도 어때요? 과격하게 싸우진 않을 것이다. 과거니까 안 왔을 것이다. 과격하게 싸우진 않았어. 수렵 단계에 있는 집단은 서로 싸우더라도 거의 싸우지 않았고 않았을 것이고 설령 싸운다 손치더라도 과격하게 싸우진 않았을 것이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요. 이거 다음에 이거. Conflict between pure intelligence and moral values has become a matter of life and death. Conflict. Conflict는 뭡니까? DN. Conflict는 충돌. 충돌하다 뭐가? SS. 주어 시그널 between. between하고 어몽이에요, 오늘은. between하고 어몽이 주어 시그널이다. 주어 시그널. 누가? 뭐가? pure. 순수한 지성과 도덕적 가치관. 순수한 지성과 도덕적 가치관이 이거죠? pure intelligence and moral values. pure intelligence and moral values. 순수한 지성과 도덕적 가치관이 서로 충돌한다. 충돌한다는 것은, 충돌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되었다. 삶과 죽음이,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가,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이게 된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죠. 삶과 죽음을 갈라놓을 수 있는 문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네요. 예. 지성과 도덕적인 가치관이 서로 충돌한다. 지성과 도덕, 순수한 지성과 도덕이 충돌하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얘기네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니까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철학적인 내용 같은데. 지성과 도덕적 가치관이 서로 충돌한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7번이고요. Differences showed up among both the liberals and conservatives. Difference, 여기 DN. DN은 뭔가요? DN은 differences. Differences는 무슨 뜻? Has는 무슨 뜻? Differences는 무슨 뜻이죠? Differences 무슨 뜻이죠? Differences. Differences는 differences. 'The differences showed up among both the liberals and conservatives. 차이. 지금 봤어, 지금. 차이. 차이죠, 차이. 이거를 이제 동사로 처리해야 되니까 다르다죠, 다르다. 다르다. 누가, SS, 누가. Among. 누가 진보주의자,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는 서로
다를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는 달랐다. 서로 달랐다. 그러니까 어몽이나 비티는 서로를 이제 서로라는 부연 그 어구를 집어넣어주면 좀더 의미가 명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쉽죠? 너무 쉽죠? The consensus between among the scientists and engineers who are experts in the subject is that the longer the CO2는 유산화탄소죠. Carbon dioxide is stored, the longer the safer. 더블러스 B격급, 더블러스 B격급. 오랫동안 CO2가 매장돼 있을수록, 오랫동안 매장돼 있을수록 더 안전하다. It becomes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it begins to be absorbed, 흡수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Into the geological formation itself. Geological formation, 이제 지층, 누층이라고, 이게 사전 찾아보니까 누층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질학 용어입니다. 지질학 용어인데 그냥 지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층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더 안전해진다고 했고요.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DN은 컨센서스. 의견이 일치하다. 그러니까 생각이 같다. 의견이 일치하다. 생각이 같다. 누가 과학자와 엔지니어는 다른 사람들이죠. 엔지니어는 의견이 일치했다. 아, 과학자와 엔지니어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끝. 근데 어떤 의견이 일치했는데? 어떤 의견이 일치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이산화탄소가 오랫동안 매장돼 있을수록 뭐냐? 매장돼 있을수록 더 안전해진다는 거죠. 더 안전해진다. 요게 바로 일치한 내용입니다. 일치한 의견이에요. 일치한 의견. Who are experts in? 요거는 이게 하나로 외우셔야 돼요. 어디에 전문가인? 이 주제에 정통한 할때 are experts in, be experts in the subject. 이 주제에 정통한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의견이 일치했다. 엔지니어는 의견이 일치했다. 어떤 의견이 일치했니? 이런 거죠. 그 다음에요. The tragic increase in obesity among children is particularly troubling. 여기만 할게요. Tragic increase는 increase 다음에요. increase가 이제 dn이잖아요. dn. dn인데 이럴 때 in이 나오면 이게 무조건 ss입니다. 무조건 SS예요. 그러니까 증가인데 뭐가 증가하니? 비만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Tragic은 비극적인 사실이잖아요. 비극적인 사실이다. 비극적인 사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라는 얘기죠. 이게 비만이 증가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tragic이라는 형용사를 쓴 거예요. 비만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비만이 증가해? 누가? 아이들. 아동 비만을 얘기하는 거죠. 아동 비만. 아이들이 아이들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 아이들이 비만에 걸린다 이거죠. 아이들이 비만에 걸린다. 아이들이
비만에 걸린다. 비만에 걸리는 아이들이 증가한다. 는 소식은 골칫거리다. Troubling. 예, 비만에 걸리는 아이들이 비만, 아이들이 비만에 걸린다. 이거를 이제 풀어서 써주면 increasing 그랬으니까 뭐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만에 걸리는 아이들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비만에 걸리는 아이들이 증가한다. 원래 비만이 증가한다 그래야 되잖아요. 비만이 증가한다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비만해지는데 아이들의 비만이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아이들의 비만이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비만에 걸리는 아이들이 증가한다는 걸그 말이 그 말이죠. 예. 비만에 걸리는 아이들이 증가한다는 소식은 참 골칫거리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콜론을 썼는데요. 콜론을 썼는데요. 콜론은요. 예를 들어서 사례. 아이고. 이건 사례입니다. 사례. 다음엔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17%, 미국 아이들, 미국 아동의 17%가 오늘날 비만에 걸려 있고요. 전 세계 아동의 7%가 비만에 걸렸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아이들이 비만에 걸린다. Obesity, 여기만 이제 빼놓고 보면 아이들이 비만에 걸린다. 아이들이 비만에 걸린다. 그 빈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뜻을 파악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우리말로 풀어 쓰는 게 어렵죠. 마지막 갈게요. There is a disagreement among experts on how much of the land involved in these massive African purchases is being used for biofuels. 여기서 disagreement는요, disagreement가 dn. 이게 dn, 파생명사. 의견이, 그러니까 이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누가? Among experts,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거 풀었으면 전문가들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이요,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무엇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냐면요, on, 이게 무엇에 대한이죠? on. How much of the land? How much of the land? 얼마나 많은 땅이, 얼마나 많은 땅이 여기서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수식해 주는 거니까, 이건 수식해 주는 거니까, 이건 수식해 주는 거죠. 얼마나 많은 땅이 바이오 연료를 생산해 내는데 쓰이고 있는지, 바이오 연료를 생산해 내는데 쓰이고 있는지, 바이오 연료를 위해서 쓰이고 사용되고 있는, 활용되는지 를 두고 이제 전문가들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여기서 massive African purchases, 아프리카 땅을 매입했다는 거죠. 방대한 아프리카 땅을 매입했는데, 그죠? 방대한 아프리카 땅을 매입했는데 이땅 중에 얼마나 많은 땅이 바이오퓨어를 생산해내는데 이용될까? 바이오퓨어를 생산해내는데 이용될까를 두고는 전문가들이 서로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바위를 들어갈 건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바위를 들어갈 건데요. 바위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 바위가 1등주어니까. 1등주어니까. 바위를 몰라가지고, 정말 헤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늦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헤이즈님.